안녕하십니까, 조정훈입니다. 제가 목 상태가 살짝 좋지 않아서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총주님, 이틀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외교부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국내 문제, 홍범도 장관 문제, 뭐 최상병 문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국제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생각에 국제 문제를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안 관계, 지금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가 긴장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거 총리님 잘 아시죠?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올해 1월 달에 미국 CSIS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자세히 써 있고요. 한국도 37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장관님 보고서 알고 계십니까? 네. 이래서 그런지 세계 많은 나라들은 중국에 관한, 대만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 하나 띄워주실까요? 유사시에 어떻게 할지 미국, 일본, EU에서는 유사시 계획들을 이미 하나씩 짜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대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가능성이 영은 아니죠. 이렇게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플랜이 있습니까? 지금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무력을 가지고 현상을 변경하는 이런 1945년 2차 대전 끝낸 이후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동북아에 있어서도 그러한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의 원론적 말씀 동의합니다. 근데 결국 대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그런 큰 그림을 떠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늘 현재 대만에 살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국적 국민이 5,000분이 넘고 기업으로 따지면 100개가 넘는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만약에 양안 관계가 더 악화되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활생들이 생기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교민들을 대피할 계획이 있는지 제가 사전에 외교부에 질의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제외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저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바쁘신 건 알겠는데 전 지금은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계획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정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쓴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외교부에 저 의원실에서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외공간 담당실, 동북아시아국, 개발협력국, 주타이페이 한국 대표국부까지 전화했는데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이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옆에 국으로 바꿔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장관님. 우리 대만 대표부, 대만에 있는 대한민국 대표부는 외교 공간에 대한 불가침, 면책 특권이 명시된 비인협약이 확실히 적용되는 대표부입니까? 아닙니까? 정식으로 외교 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인협약의 적용 대상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민들과 우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소위 safe haven, 안전터가 없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네, 우리 정부에서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호할 의무와 책임은 있지만 비인협약에 의해서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대사관은 침범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약의 방어망에 들어있는 대표부는 아니죠. 게다가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다음 3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주 타이페이 대한민국 대표부가 어디 있는지 알아봤더니 당연히 시내 한복판에 15층 건물 한 층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유사시가 되면 과연 우리 교민들이 저 15층에 갈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안에 사진인데요. 더 자극적인 사진도 많지만 평시 아무런 문제도 없을 때는 영사 업무하고 하시겠지만 유사시 저런 일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대만에 대한 양안 관계가 최악으로 발생했을 때 어떤 준비를 우리 교민들, 5천 명이나 넘는 우리 교민들, 107개나 있는 우리 상사분들을 어떻게 대피시킬지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있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건 없으세요. 근데 봤더니 한 가지 사례가 있긴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1995년으로 기억합니다. 기사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제 4차 양안 위기라고 하는데요. 제 3차 양안 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에 중앙일보 기자에게, 국회의원도 아닌 중앙일보 기자에게 대만 대표부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런 계획들이 있다, 비상대책 마련을 한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찌 보면 제가 추측한데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건 95년 버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보지 않아서 확실히 못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싶은데 저는 이거 업데이트할 필요 없을까요, 장관님? 네, 우리 국민들의 제외 국민들의 안전은 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전을 확보하고 또 유사시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이제는 두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저도 국제사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왜 대만이 대표부인지 제가 모르진 않습니다. 근데 제 굉장히 안타까운 건 제가 몇 년 전, 한 2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미국에서 한국 반도체 회사에 중요한 기밀 정보를 내라고 했을 때 대만 대표부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TSMC와 삼성이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정보 요구에. 제가 산자부에 연락을 했더니 경고를 받았습니다. 절대 대만 대표부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2021년으로 기억합니다. 전 말이 되는 소린가 했습니다. 절대로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호통을 쳤습니다. 그 담당자에게. 우리 총리님 또는 외교부 장관님, 대만이 이제 국교를 중단한 이후에, 대만과 우리가 국교를 중단한 이후에 소위 장관급 이상이 되는 분이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장관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관급이라도 있습니까? 현직들이 가는 것은 아주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너무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또 외교 관계가 없다고 방문 못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나 각 그 중요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그 현직이 방문하는 거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좀 유력한 분들은 방문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현직이 갈 수 있으면 현직이 가는 거지 굳이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관님 혹시 대만 한번 방문하실 생각 없습니까? 미국 국무장관 가고요. 일본 아소타로 일본에서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 방문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차관도 못 가고 국장도 못 가고 과장 하나 만나는 것도 힘들고 도대체 누구 눈치 보는 겁니까? 네, 뭐 저도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대만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만 지금 이제 현직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만 교민분들하고 여러 얘기를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십니다. 교민 가고 107개 회사 가고 한 달에 5만 6만 명씩 관광객 가는데 대한민국의 이익이 대만에 없습니까? 우리와 가치와 제도를 공유하는 나라 아닙니까? 중국과 다르게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고 시장주의를 운영하는 나라인데 양안관계가 과연 대한민국의 이해관계가 멀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CSIS 보고서, 올해 나온 보고서 우리 맨 마지막 슬라이드 기본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 보시면요. 이거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손실, 뭐 좋은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 분석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과연 양안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외교부 장관님, 총리님, 국방부 장관님 준비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100km도 떨어지 않은 일본은 자연 개입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그런 문서들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뭡니까? 네. 제가 CSIS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그런 입장들을 신중하게 고민해서 담대하게 발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십니까, 장관님? 대만 그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한미일 정상들이 모였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성명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관심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또 이 국제사회가 또 많은 기여를 해야 하고 또 특히 우리 한반도의 경우에는 대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은 한반도 안보가 바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또 그러한 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대통령실에 나와 계십니까? 안보실장님 오늘 대통령 일정 때문에 혹시 누가 대표하고 계십니까? 정무수석입니다. 예, 저는요 우리 5천 명이 넘는 교민들, 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 저는 불안해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만일에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과 일본 교민들은 그들 나름의 플랜으로 안전하게 빠져나오는데 우리 5천 명의 교민들이 볼모로 잡히는 상황이 온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의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다운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상의 일이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저희들이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우리 수단 교민들 28명을 완벽하게 구출하는 일들을 직접 지휘를 하셨는데요.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 교민의 생명과 재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원칙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접촉해본 5천 명 중에 몇 분의 교민 그 누구도 대한민국이 교민 탈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유사시에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고 통보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걸 가지고 평상시에 최대한 빨리 계획을 좀 만들어주시고 95년 계획을 좀 업데이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남은 시간은 선관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신냉전 질서가 이런 대만과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네. 신냉전 질서가 이런 대만 대표부와 같은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문제에도 침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를 갔었습니다. 우리 그 참전 기념비 관련해서 갔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 의한 선거 개입으로 캐나다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입니다. 공공 부분의 국제 해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이 하루에 137만 건입니다. 137만 건 하루에. 그리고 선관위도 있다고 국정원이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관위는 올해 얼마나 많이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저희 선관위에 나와서 그 보안 컨설팅 업무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금년 하반기쯤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국가 기관 산업에 해당한 것이니까 그리고 내년에 이루어지는 국선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를 통해서 만약 취약한 기반이 나타난다면 물질적으로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보강하는 방법을 취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해킹이라든지 이런 보안 문제에 힘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라는 표현 말고요.
정말 우리 국력을 총원을 당해서 이거 막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정치권 살벌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도 내년에 그런... 네. 선거가 어떻게 결과가 나든지 해킹당한 흔적이 있고 중국과 북한이 우리 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대한민국 두 쪽 납니다. 네, 맞습니다. 선거에 대한 부정하는 세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최근까지 국정원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선관위에서 필요 없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방금 컨설팅을 받고 계시다고 네, 아닙니다. 하셔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하고 있고 네.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2024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주시라는 요청과 함께 인력 지원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선거에 대한 개입이요. 사무총장님, 네. 단지 해킹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조직된 그 뭐라 그럴까요? 집요함이 상당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건 뭐 캐나다